자, 8과에서 어법 부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과 처음 배웠던 내용은 자, with와 뭐 유주의 사용인데, 자, with는 뭐 이렇게 문법적인 뭐 부분이라기보다는 그냥 해석, 뭐 전치사의 의미, with의 의미와 그냥 동사 유주의 의미 알면 될것 같아요. 자, they clean their teeth. 그들은 그들의 이빨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자, 이쑤시개 로. 자, 이럴 때 with는 뭐뭐으로라고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with의 해석이 참 여러 가지인데, 뭐 제일 많이 하는 거는 뭐뭐와 함께겠지만, 뭐뭐으로라고 해석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요 전치사 해석하는 방법 알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들은 그뭐 이쑤시개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들의 이빨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뭐 나중에 시험에 문제가 나오면, 문제가 나올 때는 문장 이렇게 주고 의미가, 이렇게 해석을 했을 때 의미가 다른 것은 이런 거 고르시오, 이런 문제가 나올 텐데 해석해서 정확하게 골라내면 돼요. 자, 그다음 He opened the cave. 그는 그 동굴을 열었습니다. 당연히 with 들어가줘야 되겠죠. 앞에 이미 동사가 있으니까 또 동사가 들어갈 순 없잖아요, 그죠? 그의 마법의 말로. 그 다음에 여기는 주어 다음에 동사절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used 들어가야겠죠. used. 자, 그 다음 B번. 자, B쪽에서는 수동태 배우는데, 자, 수동태라고 하는 거는 BPP의 형태로 나타내죠. BPP. 자, BPP의 형태로 나타내는데, 이거는 이제 과거 분사를 뜻하는 거고, 그죠? 우리 동사 배울 때 3단 변화, 그래서 뭐 페인트 있으면 페인트, 페인티드, 페인티드 이렇게 3단 변화를 외우죠. 그중에서 맨 마지막 거 과거 분사예요. 자, 그리고 의미는 행동을 당하다 라는 뜻이다. 행동을 당하다. 근데 그냥 행동을 당하다라고 해석할 수는 없는 거고, 언제나 의역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자, 페인트는 그리다예요. 그럼 그리는 것을 당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려지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의역을 언제나 해야 된다. 그래서 this picture was painted by Van Gogh. 그래서 이것은 반 고흐에 의해서 그려졌습니다. 자, treat, 치료하다예요. 그럼 치료를 당하다가 아니라 치료되었다. 상처는 치료되었습니다. 이발소에서. 자, who invented the telephone? 누가 그 전화기를 발명했니? 자, it was invented. by. 자, when was it invented? It was invented. 자, BPP로 나타낸다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여기에서 보다시피 요거는 능동태죠. BPP의 형태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수동태죠. 자, 능동태 다음에는 지금 뭐가 있어요? 목적어가 있어요. 목적어의 품사는 명사. 자, 능동태는 그 뒤에 명사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자, 수동태는 그 뒤에 명사가 있어요? 아니, 이건 by로 시작하는 그런 걸 뭐라 불러요? 전명구라고 부르죠? 자, 수동태 다음에 100% 전명구가 있을 필요는 없는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 수동태 뒤에는 전명구가 붙습니다. 전명구. 명사가 아니라, 자, 그거 기억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누구에 의해서, 뭐 어디에서 이렇게 전치사가 있는 전명구들이 붙고 있죠? 수동태 뒤쪽에는 주로 전명구, 능동태 뒤에는 명사가 나온다 기억하면 되겠습니다.